이 운동은 언제 하면 좋냐? 당연히 등 운동하시기 전이나 어깨 운동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 운동의 포인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더 찝어드리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트 유진호입니다. 자,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인사드리게 됐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유튜브를 못 찍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비염 수술을 한 게 조금 잘못돼서 염증이 좀 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병원에서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오늘 상견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때문에 그 재수술이라든지 뭐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저번에 말씀드렸던 전거근 운동 있죠. 케이블을 이용한 전거근 운동인데 되게 생소하실 동작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엄청 도움이 될 거고 저도 이 운동을 통해서 자극이 많이 왔어요. 전거근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중요해요. 전거근 운동이. 일단 그거는 운동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렛츠고.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 원하시나요? 퍼스트미트. 자, 일자바가 필요합니다. 일자바가 필요하고 일단 이거 설명하기 전에 전거근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은 미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미적으로 피지컬 선수들은 이 갈라지는 외복사는 아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광배에서 전거근이 얼마나 파이냐. 그래서 포즈를 전면 포즈를 취했을 때 그 분리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 부분의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승모근이 안 좋으신 분들이 전거근 운동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거근 운동을 저 같은 경우는 따로 빼줘서 무조건 해주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방법이 저는 느낌이 한 방에 왔어요. 하지만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주 해보시고 가벼운 느낌을 찾으시면서 점점 중량을 올리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높은 칸에다가 설치해 주시고 일단 무게 설정을 가장 가벼운 무게에서 하나만 더 추가해서 10kg, 여기는 10kg거든요 10kg로 들어갈게요. 횟수는 15회 할 겁니다. 자세가 되게 중요하겠죠. 운동은 당연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모든 운동을 썸리스 그립으로 들어가요. 저번 제 프로버 영상에서는 제가 팔목을 꺾고 팔꿈치를 벌려서 광배에 자극을 주는 프로버를 알려드렸거든요. 이번에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자세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다리를 붙여주세요. 11자로 붙인 상태에서 허리를 쭉 지면하고 수평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팔을 쫙 펴야 됩니다. 펴고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가 그대로. 이때 중요한 건 되게 호흡이에요.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제가 지금 무게 설정을 가볍게 해서 자극이 잘 안 들어가는 걸 텐데 왜 10kg를 했냐. 팔을 피는 단관절 운동이기 때문에 무게를 많이 처음에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벼운 무게로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호흡으로. 그러면은 이 갈비뼈 부분이 수축이 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15회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뒤로 가주시는 게 좋긴 해요. 더 가까이 있으면은 가동 범위가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뒤에서 내 팔을 뻗었을 때 딱 걸리는 부분 정도 살짝 앞으로 여기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이때 시선이 여기를 바라보는 게 좋아요. 이쪽이나 이쪽을 바라봐주신 이유는 고개가 들려 있어야 여기까지 내려와요. 고개 숙이고 있으면은 걸리겠죠. 앞에 봐주시고 팔을 쭉 펴셔야 됩니다.
이렇게 15개를 보여드렸거든요. 이 운동은 언제 하면 좋냐? 당연히 등 운동하시기 전이나 어깨 운동하시기 전에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처음에 무게를 많이 안 치고 자기를 먼저 주면 준 다음에 다음 운동으로 들어가시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의 포인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개 더 찝어드리고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운동은 저희가 전면 포즈를 취했을 때 여기가 파이게끔 가장 좋아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외복상을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운동을 지금 제가 벌크 중이라 몸의 선명도가 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다리를 11자로 놓잖아요. 체중이 너무 뒤꿈치에 실리면 안 돼요. 여기 앞꿈치에 실려야 됩니다. 대신에 뒤 발가 뜨지 않게끔 앞꿈치에 힘을 주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몸 체중이 이렇게 쏠리면 안 돼요. 뒤로 가는 쏠리는 건 광배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전거근 운동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체중이 뒤로 안 쏠리고 내 팔에 무게가 실려서 그대로 전거근에만 힘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또 두 번째, 팔을 쫙 펴줘야 됩니다. 팔이 구부러지면 안 돼요. 또 구부러지면은 광배에 또 힘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더 올라오셔야 돼요. 하지만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동 범위 제한하고 내리는 거에 집중. 호흡 무조건 내쉬면서. 아시겠죠? 전거근 운동 여러분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안 했을 때, 이 운동을 안 했을 때랑 했을 때 몸의 기능성이라든지 보는 심미적이라든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거근 운동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 운동을 왜 알려드리냐면은 감 잡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전거근이 어떻게 줘? 대부분 외복상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 운동이지만 저는 이 운동을 자극도 잘 오고 또 무게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이 운동도 하시고 다른 운동 많이 하시면서 꼭 멋있는 전거근 만들고 멋있는 광배랑 전거근의 분리를 만들어서 좀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게는 제가 25kg로 들어갈게요. 이거 말하겠구나. 처음에 운동을 하시고 최소 4세트 정도 해주셔야 돼요. 횟수는 15회에서 20회가 가능한 무게를 설정하셔가지고요. 저는 유연성이 좋은 편이라서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거근 운동 첫 번째 케이블 유형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 원래 프로그램 동작과 다르고 제 복합 잡는 훈련법의 호흡을 응용해서 하시면은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준호의 전거근 운동법이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제 운동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